네, 안녕하세요. 제 1회 MBSB 롤 대회를 개최하게 된 김준성, 이선호입니다. 네, 또 게임 동아리 메가의 회장님이시기도 하시죠. 네. 네, 오늘 저희가 해설할 경기는 안양박 이김 팀과 무한정통팀이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선호 이제 해설위원께서는 무한정통팀에 계셨죠. 네네네. 네, 정글로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거를 통해 알 수 있다시피 저희는 지금 이제 경기가 진행되고 나중에 녹화녹음으로 네, 녹화방송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해설위원으로 참가자분께서 오시게 된 겁니다. 네.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네, 안양박 이김 팀과 무한정통 1세트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양박 이김 팀에서 블루팀이고 네, 무한정통 팀에서 퍼플팀입니다. 네. 먼저 첫 밴이 뭐가 나올지. 그쵸. 에코가 먼저 나왔네요. 에코를 견제한다는 게 지금 정글이랑 미드를 같이 견제한다 이 말이겠죠? 무한정통 팀 정글이 에코를 잘 하나요? 한 번밖에 안 한 것 같은데 뭔가 이펙트가 세게 남았나 봅니다. 아마 무한정통 팀에선 정글 캐리 메타일 수도 있으니 아무래도 정글이 센 메타다 보니까 아무래도 AP 정글을 좀 잘한다고 듣기는 있었거든요. 잭스 벤이 나왔어요. 잭스 이건 탑을 견제한 거죠? 그쵸. 저기 보이는 4 범죄 조직 이재명 씨가 네, 네, 잭스 장 잭스랑 크산테 장인으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죠. 지금 잭스를 벤한 건 그냥 예, 먼저 한번 하겠다 불편하니까 잘라버리겠다. 사일러스도 벤았네요. 진짜 이거는 정글과 미드를 동시에 죽일 수 있는 픽들로 준비한 것 같습니다. 크산테까지 탑을 두 개 자른 거죠. 탑이 아마 에이스 라인이다 보니까 먼저 자른 게 아닌가. 말파이트 말파이트를 팬 왜 했죠? 그러니까요. 그냥 버티는 거를 방지하려고 한 것 같은데 그러면 뚫겠다 이 말인 거죠 사실상. 그쵸. 근데 말파 그쵸, 말파가 단단해지게 해버리면 뚫기가 여간 안타 때도 있으면 불편해요 그냥. 그쵸. 마지막 팬을 뭐 할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 아 마오카이 한타 쪽도 이제 보는. 마오카이를 한 사람이 있나요? 네, 있었던 것 같아요. 마오카이는 사실 어느 라인을 가도 다 좋았던 챔이라 해당 그 패치 당시에는 탑 가도 되고 정글 가도 되고 서포트 가도 되죠. 서포트가 되죠. 그렇죠. 자야를 먼저 네, 가져오는 불변의 1티어 원딜 자야 가져오고요. 자야가 나왔으면 이제 맞 상대로 뽑을 수 있는 바텀을 내보낼 건가 아니면 정글을 내보낼 건가 지금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야가 나오면 보통 뭐 하나요? 카이사를 카이사가 자야를 잡을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못 잡죠. 후방 캐리를 본다는 심정이지 않았을까요? AP 카이사인가 봅니다. 아, 호킹으로 먼저 좀 때려놓고 자야 공이라도 좀 빼놓고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바텀 아 니달리가 먼저 나오네요. 니달리는 뭐 실력 챔이니까 상황을 그렇게 잘 타진 않죠. 뭐 그냥 니달리 카운터가 있을까요? 니달리 카운터 알리스타가 나왔네요. 네 그러네요. 알리가 나왔네. 니달리 카운터라고 하면 보통 내가 가정할 때 나보다 더 센? 아, 그러니까 뭐 체급이 비슷한 아이들이 다 케인, 뭐 마이 그리고 한타 챔피언들이 후반을 가면 갈수록 이제 니달리가 힘이 빠지는 상황이 많이 나와서 그 모르가나가 나오네요. 모르가나가 자야 모르가나의 버틴다라는 것 같죠. 예, 케미를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씹는 스킬이 두 개나 있다는 그러니까 알리를 그냥 봉사하겠다는 마인드인 것 같죠. 리산드라까지 나오면서 이거는 조합적으로 밀리는 상황인 것 같죠. 벌써 지금 카이사 알리스타 딱 나왔는데 오르가나 리산드라 자야 알리스타의 존재 자체가 지금 많이 사라지고 있죠. 맞죠. 벤을 고민하는 모습. 미드를 내보내는 게 제일 우선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일러스가 벤 됐으니까 벡스 픽 나쁘지 않네요. 이게 메이킹을 해줄 수 있는 챔피언이 벡스랑 알리스타 둘 중에 한 명이 이제 모르가나 실드를 빼면서 들어가서 한타를 하지 않을까. 맞죠. 그런 한타 구도가 가장 깔끔할 것 같습니다. 뱀픽을 좀 고민하는 모습. 근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이제 미드도 나왔고 정글 탑만 마저 견제하면 되는데. 아, 이것도 역시 네, 스카너 뱀은 네, 감정 표현 페널티로 인하여 생긴 뱀카드 하나 삭제 조치죠. 네.
그렇게 되면 뱅카드가 하나 빠졌으니 그렇죠. 하나를 정말 잘 써야 될 것 같은데. 맞죠. 감히 자르반 내 의지를 꺾으려는 자가 누구더냐? 자르반까지 자르반도 하나 보내요. 종말을 내려주마. 탑을 그냥 아예 순산순환하게 하겠다. 그렇죠. 탑 3벤에 사실상 4벤이죠. 마우도 탑으로 보면. 이렇게 되면 정글 픽이 중요할 것 같은데, 레드 팀에서는 정글을 이제 한타챔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그레이브즈가 그냥 말 그대로 캐리할 수 있는 애들은 다 빼냈네요. 그렇죠. 귀찮은 애들까지 포함해서. AD 딜러가 사실 좀 부족할 것 같긴 한데, 왜냐면 자야 모르가는 일살이면 카이사가 접근해서 때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맞죠. AD 정글 챔 중에 할 수 있는 게 이제 킨드레드밖에 없는데 킨드레드가 그렇죠. 사실 저 조합에서는 아무 힘도 없으니까 그쵸, 그쵸. 니달리 뽑는 것 같습니다. 니달리 뽑고 그럼 탑이 이제 AD가 나와야 좋을 것 같긴 한데 탑이 깡 AD 엄청 센 걸 가져가야죠. 레넥톤 레넥톤도 괜찮네. 왜냐면 불시 이런 게 이제 파괴가 되니까 레넥톤은 뭐 그런 거 생각하고 또 세주아니를 뽑으면서 이제 조합에 인시까지 포함을 해버리고 이렇게 되면 탑에서 근거리 AD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렐리아, 뭐 야수, 뭐 이런 거 나올 수 있죠. 이제 일단 이 프렐리오드 시너지 갖춰졌고요. 토벌자도 없네. 여기. 아 토벌자, 아 그거는 다음 시즌이라. 아, 네. 그땐 리산드라가 없습니다. 나르가 나오네요. 나르. 아예 AD 할 만한 탑을 뺏어가는 모습도 보이는 것 같고요. 그래도 세주아니를 이제 세주아니 자체 패시브를 터트릴 수 있는 딜러 자체는 많이 없기 때문에. 맞죠. 그걸 잘 이용해서 제이스 픽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포킹 조합으로 가게 됐네요. 네. 어 잠깐만요. 요네가 나오나요? 요네네요. 조금 힘들지 않나요, 요네? 세주 나르 요네면 좋은데 이게 굳이 요네를 하는 느낌. 예, 뱀픽을 계속 고민하는 모습입니다. 오른을 뽑나요? 세트. 세트 픽? 나르 상대로 세트 괜찮나요? 세트 자체는 괜찮습니다. 근데 한타 페이지에서 이제 나르가 날라오는 거를 잡고 이제 엎으면서 들어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면 그쵸, 최고인데 그쵸. 그 그림이 나온다면 아니, 솔직히 나르나 세주안이 둘 중에 한 명 이제 피통을 많은 애를 들고 왜냐면 세트 이제 궁극기가 체력 비례 데미지로 이제 주변 적한테 스플래시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하드 탱커가 있으면 세트 궁극의 밸류가 상당히 높아지거든요. 근데 이제 단점이 세주안이 리산드라 모르가나 이제 나르까지 다 해서 모두의 나이가 시시기가 다 있고 그리고 생존기가 있어요. 빨라요. 그리고 네. 세트가 저걸 잡을 수 있을지가 발분을 간다 하도 터질 것 같은데 뭐 인게임을 봐야 알지 않을까. 아담담이네요 그냥. 네 그쵸. 에서 10초 뒤에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1세트 경기죠. 나르를 어떻게 끊느냐. 니달리가 지금 갈 수 있는 동선이 네. 탑과 카장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것마저 리산드라가 같이 합류해서 엎어버린다면 이제 니달리가 어떻게 굴러갈지 정말 그 봐야 하는 그런 게임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 네. 룬은 다 괜찮네요. 정말 룬이네. 게임 시작하고 뜹니다. 어디로 뛰나요? 블루 팀은 상기하네요. 레드 팀도 똑같이 상기하는 모습. 이건 인벳 싸움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서로 대비한다는 마인드죠. 네. 그냥 너네 어디에 지금 스타트하냐 이거 알아보는 거죠. 그렇죠. 인벳 들어와? 인벳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건데. 뭐 레드 팀은 완전히 전체적으로 다 상기했죠. 제가 아는 바로 의하면 이제 저기 안양박 이긴 팀에서 이제 핵심 전력은 이제 저기 탑 분과 미드 원딜 이렇게 세 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무한 정통 팀에서는 이제 어디가 맞을까요? 정글과 서포트입니다. 아, 정글과 서포트. 정글과 서포트. 아, 그럼 운영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이점이 있었겠네요. 운영적인 부분에서 정글 서포트라고 하면 이제 뭐 사실 미드까지 좀 했으면 좀 더 깔끔했을 텐데. 네. 아쉽게 안 됐죠.
블루 장 둘 다 오 세주환이가 지금 칼날불이 스타트를 했네요. 세주 칼불 잘 먹죠. W가 또 저렇게 된다면 칼날불이 그 다음에 레드 그 다음 돌거북 순서에 해서 바텀으로 바로 찌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네요. 저걸 보고 니달리가 같이 와줄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모르거나 뭔가 W가 아프진 않은데 기분이 나빠요. 제 기분 나쁘죠. 저 유성도 네. 날라오잖아요. 맞아요. 유성이 진짜 네. 어우 벌써부터 포션을 마셔버린 모습. 아 롱서드네요. 네 롱서드 3퍼라서 아낌없이 사실 그쵸 카이사로 먼저 주도권 잡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라인 먼저 성장이 되고 궁이 나온 상황이 아니라면 선 2랩을 잡은 모습. 네. 근데 2랩 잡아도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래브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세주환이가 바텀 쪽에 붙어있죠. 이게 이렇게 됐을 때 바텀을 치고 오는 게 제일 중요한데 와드가 지금 돼있나요? 아니요 안 돼있습니다. 와드가 안 돼있으면 당할 수밖에 없는 자리긴 해요. 지금 삼거리에 와드가 없다는 것도 블루팀이 알고 있어요. 왜냐면 삼거리 와드를 블루팀이 미리 해놔가지고 네. 시야가 체크되는데 세준환이 그냥 미드로 올라가는 모습. 니달리 지금 카정 뛰고 있죠? 네. 어 미드 왔어요. 미드 지금 하나요? 카정이 아니군요. 창 맞췄어요. 오 뛰었죠? 어 체력 어 이거 죽나요? 죽을 것 같은데요? 버블 나오겠는데? 오 살렸어요. 공부 타이밍 좋았죠. 이거 오히려 따나요? 오히려 따네요. 이 체력 저 상황에서 한번 해켜보고 서포트 올라왔어요. 니달리 어디 가나요? 니달리 저피 아이고 서포트시 갔으니까 바로 유치하 키고 아 네 저 있어요. 네, QE 아 걸렸네요. 확실하게 잘하네요. 네 그래도 일단 플래시만 빼고 그러니까 스펠 전부 다 빼고 살았습니다. 자야 선수가 마플을 했으면 킬각 더 보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딜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기에 맞죠? 네. 그냥 아예 유치하 틀고 이거 너네 서포트 지금 같이 하고 그냥 때리러 온 거죠? 그렇죠. 사실 서포트 입장에서는 올라오는 게 맞긴 했는데 왜냐면 저 상황에서 이제 말려버리면 바텀에서는 해나기 힘드니까 맞죠. 안 가도 잘 했었고 원디 입장에서 조금 마음이 아픈 상황이 됐죠. 그리고 지금 탑분 서로 닉네임이 좀 어지럽거든요. 사 범죄적 분과 이제 네, 아주머니 분 아주머니 분 그렇게 지금 계시네요. 이렇게 된다면 지금 탑을 뛰지 않을까. 그렇죠. 지금 탑 쪽에서 위정글에서 지금 정글 양쪽 다 있고 니달리가 레벨적 우위가 있긴 하지만 지금 피가 많이 빠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니 세트 2로 CS를 이즈리얼이네요. 뭐야 이거? 이거 좀 위험하지 않나? 위험하지 않나요 이거? 지금 따일 것 같은데요 이거? 오 기절이 다 왔어요. 세트가 CS 버리고 와서 산 모습. 네 맞네요. 저기 사실 저렇게 되면 니달리가 약간 니달리는 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그쵸 탑 입장에서는 저기 또 싫거든요. 저렇게 되면 많이 싫죠. 왜냐면 자기는 라인 먹어야 되는데 땡기려고 일부러 안 밀고 막트 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니달리가 와서 그냥 행패 부리고 간 거죠. 그렇죠. 아랫바위까지 다 챙기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아까 그 퍼블로 인해서 템 차이가 암흑의 인장만큼 나죠. 그래서 확실히 도란방패 세트다 보니까 또 패시브도 있고 잘 버틴 모습. 네, 체젠이 확실히 멀리스타 화났네요. 샷건을 한번 훔치는 모습. 오 불시 불시 반응이 너무 좋은데요? 그니까요, 엄청 빨랐어요 방금. 근데 사실 Q가 없어서 W 그냥 밀어버리는 시대였거든요. 약간 CS 먹지 마라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그거조차 방해해버리는 모습입니다. 불시 반응이 상당히 좋네요. 지금 세트 계속 났죠? 저 세트 Q를 저거 왜 트는 거죠? 도망갈 때는 사실 안 빨라지거든요. 상대한테 갈 때만 빨라지는 거라. 약간 위협 아니었을까요? 나 들어간다. 계속 와봐. 와봐. 너 맞아. 이런 느낌인 거죠. 맞는 건 나였고. 근데 뭐 나르가 원래 역사적으로도 저런 챔들을 잘 잡는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뚜벅뚜벅이들을 잘 잡는 아이죠. 니달리 용 치고 있습니다 지금. 니달리 용 잘 되나요? 5렙 기준에서는 조금 많이 빠져야 되는데 그쵸. 지금 바텀이 압박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 믿는 근거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드도 지금 라인을 밀어놨고 근거상으로는 가능하죠. 오 그 난리스타. 사고가 리스타 지금 사고 나겠는데요. 못 맞았어요. 일단 못 맞았고 저거 그냥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설반 니달리 오나요? 저거 먹어야 되는데 일단 카이드가 풀이 없긴 한데 위치가 좋아서
아, 백수궁 안 말았어요? 좋네요. 이거 되지 않나요? 광역. 오, 아, 오, 아이, 다 다운 맞았어. 이끼리. 오, 그래도 어, 알리스타. 알리 배달. 오, 알리스타가 그래도 한 걸 해버리는 모습. 저 패시가, 어이구, 도마가 빠진 모습. 오, 탑도 합류했네요. 니달리 죽었어요. 네. 나르가 오면 나르가 텔 쓰고 온 거 아니잖아. 나르가 걸어온 거 같아. 그러네요. 아까 맵상으로. 어이고 이거. 근데 이거 따, 오히려 땄죠. 오히려 땄죠. 오히려 땄죠. 저건 한 무빙 조금만 쳤으면 자야까지 노릴 수 있지 않았을까. 어? 저거 못 잡나요? 아 어. 잡았네요. 그래도 이거 죽지 않나요? 이거 잡나요? 아 잡았다. 우와, 다, 이게... 다 잡겠다. 아, 이게 이렇게 되네요. 저거 다 잡고. 어 이거 소가 사나요? 소가 살아야 되는데. 아, 궁 잘 썼어요, 나르. 그래도 이를 떠올 입기 하면서 니달리 합류. 아, 이러면 잡을 수 있지 않나, 오히려? 니달리가 육립이 아니라서 애매할 것 같은데? 근데 그 CC를 다 쓰긴 해. 창은 다 맞췄는데. 아, 니달리가 변신폼? 변신폼 안 되나요? 아, 그냥 잡긴 아, 네. 했네요. 네, 이득이죠. 네, 어차피 근데 안 왔으면은 알리는 죽는 거였었고 탑도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 스코어상으로 니달리가 두 번 죽긴 했지만 5대3입니다 그렇죠. 근데 나르도 3킬이긴 해요. 나르가 3킬. 네, 900골드라서 전혀 손해는 아니죠. 손해도 아니고 이제 탑 쪽에서 이 성장한 걸로 굴려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지가. 그렇죠. 참고로 이제 CS는 그걸... 똑같답니다. CS가 이제 똑같네요. 네, 이제 똑같죠. 그래서 나르가 이제 초반에 디나이로 많이 벌려놨군요. 네, 그렇죠. 상황을 보니 약간 원딜 간의 격차가 좀 있어 보이죠? 원딜이 지금은 카이사가 엄청 셀 타이밍이죠. 아까 정말 잘 빨아서 빨아들임 자체가 진짜 예술이었습니다. 지금 코어템이 하나 있고 없고 차이라서 사실 이거는 그냥 나오면 그냥 바로 박아도 무방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드 쪽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전령 올리는 것 같죠? 어, 창 적중률이 상당히 좋네요. 잘 맞추네요. 탑은 또 그냥 레벨이 높지만 어쩔 아이고. 수 없죠. 이거 챔피언 상성은 잘 바뀌잖아요. 아, 2킬 따야 돼요. 저거 바꾸려면. 사실 근데 세트가 선픽이 아니었거든요. 나르가 선픽이었는데 세트 차라리 제이스를 했으면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보통 이제 저도 탑을 좀 하니까 어떤 생각이냐고 약간 추측을 해볼건데 자기가 이제 세트에 자신이 있거나 할 수 있는 게 없거나 나와 상대로 할 수 있는 제이스 이런 거 해도 다 못한다 나는 나는 캐리룰이 안 된다 라고 하면은 저 이해가 되는데 일단 이러면 조합에서 먹고 들어간 거죠. 니달리 한 번 더 마주쳤습니다. 그렇죠. 와드가 지금 다 돼 있는 모습. 탑 쪽을 지금 뚫을 수가 없죠. 사실 세트가 지금 차이가 얼마 안 날 때 한 번 뚫어야 되는데 블루팀 이제 세트 쪽에서 아니 나르 쪽에서 방어선을 정말 수축을 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살 수 있나요? 살 수 있나요? 어, 난입으로 살겠네요. 아, 난입이... 궁 던지나요? 아, 궁 안 아... 맞았는데 썼죠? 안 맞은 거였나? 안 맞았어요. 그래서. 근데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반응 자체는 바로 난입이었구나. 아, 전 여진을 알았거든요. 왜냐면 당연히 여진 아니면은 무조건 아, 빙결? 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난입은... 지금 그게 이제 세주안이나 그런 아이들이 물다 보니까 오, 이거 좋은데요? 있지 않나요 이건 무조건? 무조건 죽었죠 이거. 네 이거는 살 수가 없죠. 이게 아... 사실 저 상황에서는 미드가 붙어줬어야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바텀 쪽에 세주안이가 나왔고 블루가 있다는 게 확실한 근거가 있는데 같이 들어간다는 게 이제 나 들어갈 거니까 따라와줘 라는 콜이 나왔을 건데 그 콜에 대해서 약간 의사소통 주제가 있지 않았나 그렇죠. 생각합니다. 무한정통 팀의 팀장이 누구였죠? 김.. 저 탑입니다. 네 탑. 네 아주머니였군요. 네, 아주머니. 네 아주머니였군. 아이고 그래도 딜교 한번 하는데 이거 글고 뭐.. 에? 에? 아이? 기스가 안 나는데요? 아니 기스 안 나니까 에이. 기스 내보라고 한번 예. 화, 화 한번 내주고 화 한번 내주고 딜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밥상 다시 차려와 반찬이 이게 뭐야? 그래도 지금 니달리 계속 카정 가면서 최대한 그 정글끼리 격차를 벌리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와, 레드 들고 있는 나를? 이거 재앙이에요. 쌍버프죠. 심지어 저 큐쿨도 계속 줄어요. 예. 근데 이거 여기서 유인 잘하나요? 아 레드 데미지로 포탑 두 대 맞춰버린 모습. 아, 그래도? 그래도? 그 두 대 맞은 거랑 똑같아요. 바텀 한번 찌르나요?
오 위치 너무 좋거든요. 어, 좋거든요. 창 무조건 맞죠 이런. 창 맞죠. 네. 터졌죠. 저까지 연계가. 아, 저거는 불씨를... 조금 아쉽죠. 네. 창을 여기서 또 맞추나요? 이달리 위치가. 와, 아, 안 맞네요. 아, 전령 까고. 전령 까고 다이브하겠다는 심사이죠. 근데 이게 자야 궁이 있어서 되는지 안 되는지. 풀도 있긴 해요. 오, 그냥 이런 식으로 한번 섞이고. 아, 근데 이건 잘 빨았는데요. 물렸죠. 네, 이거는 무리했죠. 사고네요. 한번 사고 났어요. 네, 이거 딜 되나요? 근데 이게 돼. 카이사 크긴 얘, 했어요. 카이사 궁이 있거든요. 카이사가 오, 그 궁 잘못 던진 모습. 네, 크라켄 나와가지고. 오, 잠깐만. 아, 자야가 죽었네요. 되게 한 방에 죽네. 이게 크라켄 3타의 무서움이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또 게임구도 모릅니다. 니달, 아, 리산드라도 같이 테리 빠졌고. 그렇죠. 자야는 잘 빨았는데 연자제 당했죠. 카이사가 지금 많이 크고 있는 모습이죠. 카이사도 원래 세주를 때리는 게 맞았는데 날라오다가 그냥 잘못 픽한 것 같거든요. 자야를 오히려 노린 거일 수도 있습니다. 아. 자야 에피 아니 딜 계산을 했을 수도 있죠. 오 그러네요. 아, 나쁘지 않네요. 이렇게 되면 게임 구도가 지금 바텀 레드 팀 쪽에서는 바텀이 정말 잘 크고 있고, 탑 쪽에 아니 그 블루 팀 쪽에서는 탑 우세권을 가지고 돌려야 되지 않나. 리산드라 나르 세주하니가 정말 그냥 보고만 있어도 숨이 막혀요. 사실 그쵸. 눈 잘못 맞추면 한타 때 그냥 얼어붙어라 당하고 계속 얼어요 이거. 그리고 위치가 안 보이면 제일 무섭거든요. 그렇죠. 그걸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데 네. 어디서 이제 세주 이제 그 두 가지의 돌 궁 날라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 맞고 이제 막 다 당해가지고 그렇죠. 그대로 궁을 박네요. 이거 맞나요? 오히려 잡나요?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잡았죠. 아, 잡았죠. 근데 서포킬이에요. 아, 괜찮아요 이건. 이미 닦고 미드 경험치를 벌렸다는 거에서 좋은데 바텀 합류했습니다. 근데 딜이 진짜 한 틱? 저거 잡나요? 잡고 나올 수 있나요? 살아나와야 되는데 살아났죠? 자야가 니달리를 아예 배제한 모습. 미드 잡는 게 우선이라 생각했던 거 같죠? 오. 근데 이러면 니달리가 다 잡을 수 있지 않나요? 창을 맞춰야 잡을 것 같은데 덫이 없네요 주변에. 덫이 없죠. 덕쿨이 생각보다 엄청 길어서 사실 전 처음에 덫이 좋다는 생각 못했거든요. 왜냐면은 시야가 그렇게 잘 따지는 것도 아니고 밟아야 되니까 일단. 맞죠? 그렇죠. 그래도 뭐 케이틀린처럼 딱 밟고 나서 경직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출혈 데미지, 출혈 데미지가 세지도 않고. 그렇죠. 그럼 뭐에 좋을까를 생각해보다가 패시브가 붙는다는 걸 생각해보고 결국 이제 이거 패시브 생각에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그렇죠. 니달리는 패시브 그 묶고 안 묶고 차이가 엄청 크니까 그 패시브를 잘 굴려야 되니까. 그렇죠. 오 이거 죽나요? 네. 공을 처치했습니다. 알립스타 미리 땡겼었는데. 오 이거 그 들어간. 오 그거 잡았네요. 니달리 또 먹는 모습. 자야 선수 확실히 근데 플레이 하는 거 보면은 조금 퀄리티가 있어요. 퀄리티가 괜찮네. 뭐 자야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공격적으로 할 때 공격적으로 딱딱 하고 잘하는 것 같아요. 니달리 많이 풀렸죠 이제. 펄쩍펄쩍 뛰어다니고 있네. 맞죠. 이거 리산드를 한번 노리는데 바텀 쪽에 지금 시야가 다 잡혀 있습니다. 이거 렌즈가 없었나요? 못 돌렸죠? 네, 렌즈가 없었던 거 같기도 하고 어차피 뭐 재화들어서 네. 아, 이거는 타워 나가겠는데요? 리산드라 위치, 니달리 위치 지금 이거는 키가 잡으죠? 오, 이거 잡히나요? 키가 나와요? Q? W 잘 써야 돼요? W 잘 써야 돼요? 아, 이런 펀치! 아, 이거 살았죠, 이건 잘 썼어요. 네, 이거는 커버가 상당히 좋았네요. 이거를 근데 빼야 되지 않나. 근데 그럼에도 더블킥 각이 나오거든요 여전히. 오 그런데 카이사가 여기서 다 쓰겠는데요? 이거는 조합이 그러니까 그 조합이 합류 싸움이 상당히 좋았어요. 카이사의 이점도 잘 이용했고. 근데 이거 지금 자야가 지금 다 쓸어먹고. 오 니달리 이걸 네. 창 맞췄어요? 이거는 니달리가 딜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로 가위바위보 잘하고 있죠? 따라갈 수 있죠 더블이니까. 잡았죠? 네. 아 세주 잡을 수 있나요? 세주아니를 잡는 게 제일 베스트인데. 네. 오 니달리 이거 하나요? 니달리 이거 하나요? 오 이건 무조건 죽죠? 큐 날라오면? 그쵸. 네 깔끔하게 하면 됩니다. 세주를 못 당기 좀 아쉽네요. 세주아니를 잡고 탑을 다 밀었어야 했는데. 오 미드 지금 자존심 싸움 하는 중. 오 콤보 좋아요. 아 근데 합성 콤보. 아이고 확실히 네 리산드라가 저게 무섭네요. 그냥 무빙 그런 거 없으니까 그냥 궁 꽂고 그러면 무조건 다 당하니까 궁 QW는 거의 확정이다 보니까. 진짜 확정이죠. 나르가 지금 나르 혼자서 지금 다 막고 있습니다. 네. 나르가 지금 빨고 있는데 네 사실상 지금 1대, 다 오고 있어요? 1대4 포지션인데 그냥 그래도 돼요 나르니까 지금. 그리고 그걸 딱 감지하고 잘 뺀 모습. 오 레드를 아예 레드 원인을 미달리한테 넘겨주는 모습.
전령은 자연스럽게 역전령이 돼서 시야가 보인에도 할 수 있는 게 없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나폴레옹인가? 백스의 지금 무빙이 사실 지금 여기서 바텀에 있어야 되거든요. 맞죠. 이미 상황이 끝난 상황에서 바텀이라도 밀고 있어야 되는데. 오, 알리스타 위치가 정말 좋죠 지금. 맞죠. 쪼이나요? 쪼여야 될 것 같은데. 오, 니달리 오고 있고요. 알리스타 지금 위에서 오고 있고. 이거는 웬만하면 킬이지 않나. 킬 잡은 것 같습니다. 네, 이 돌렸고. 잠깐, 창을 못 맞추네요. 그래도 잡았네요. 그래도 데미지가. 왜 카이사 캐리죠? 카이사 W 날린 것 같은데. 네, 그 W에 맞힌 것 같아. 날라오는 방향에다가 W를 깐 것 같은데. 이건 예측이 대단하네요. 그렇죠. 미산드라 방금 놓치면서 좀 사고했죠? 여기서 이제 바텀 밀면서 계속 니달리 시야 안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미드를 밀 수 있을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창. 창을 왜 저거는 힘들지 않나요? 지금. 창이 얇긴 하지만 이제 시야를 안 보이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위치를 안 알리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아, 저 창을 날리는 순간부터 걱정이 되니까 내 위치가 거기 있다라는 걸 알려주면서. 이거 따라갈 수 있나요? 붕이 있긴 한데 이거 패시브 없어서 죽을 것 같은. 오, 플래시 있네요. 오, 잘 깼다. 나르 장애인들 보면 피를 앞에 아니고 뒤에서 던져가지고 더 멀리 보내는. 그건 너무 건방지고 대박인데. 사실 그거는 약간 나르 장애인분들도 한 200판 하다가 몇 번 건지면 클립 따가지고 쓰고 슛 한번 올려주시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게임상 18분 스코어는 더블 스코어가 났습니다. 나르랑 럼블 같은 이제 열 관리 챔이 사실 좀 어찌 보면 티어를 알려주는 챔이죠. 맞죠. 나르나 럼블 이런 거 좀 잘하면은 잘하는 사람 치고 티어 낮은 사람 못 봤어. 럼블이. 네, 그렇죠. 사실 그 디테일 부분이 정말 많이 필요한 챔피언이다 보니까 한타 때 열이 있고 없고 나르 같은 경우는 이제 화가 있냐 없냐의 차이가 많이 크기 때문에. 니달리 창 딜 왜 저러나요? 그렇죠. 지금 템을 보니까 밤수랑 리치베인이에요. 리치베인인데 창 딜이 저렇게. 아, 인장이 풀스택이었네요. 니달리 창 딜이 지금 많이 매섭거든요. 그러네요. 여기서 모르가나 지금 상황 안 될 때 미드 그래도 툭툭 쳐보는 그런 시츄에이션을 잡을 것 같습니다. 다이브 가나요? 창만 계속 던질 것 같은데. 오, 노리고 있죠, 노리고 있죠, 노리고 있죠. 근데 이거 백스도 궁 있어요. 오, 플래시 궁까지 박아버린 거죠. 백스도 궁 있어요. 오, 니달리 창 말았어요. 불씨 빠졌거든요. 불씨 빠졌거든요. 불씨 빠졌고 이거 대박이죠. 자, 판단 좋았어요. 아, 이거 창 안 맞는데. 이거 땡긴 거 조심해야 돼요. 자, 그 뒷부름이 지금 들어가나요? 오, 세트 궁 쓰나요? 잠깐만. 이거 나르. 나르가 4인공을 터뜨려버렸는데요. 나르 일상 콤보가 나르 일상 콤보에 지금 게임 판도가 바뀌어버렸습니다. 글로벌 골드 원래 6천 골드 차이 났는데. 아, 이거는 이 한타로 잡았죠. 이거는 이 한타로 게임 판도가 많이 바뀌었죠 지금. 딜러진이 게다가 딜을 다 먹었어요. 와, 이거는 사실 위기죠. 네, 위기죠. 이렇게는 용도 주고 한타도 주고 미드 포탑도 주고 많이 큽니다. 제압골 다 덜어졌고 좀 아쉬우면 안겠어요. 왜냐면 그 방금 나르 궁 전까지는 상당히 압도하고 있는 한타의 그림이었는데 창도 잘 맞추고 이제 진짜 기본적으로 포킹 카이사 W 그 백스 EQ 다 맞추면서 다 잘했는데 갑자기 나르 궁 하나에 게임 판도가 바뀌어버렸어요. 나르가 이제 립산 쪽으로 밀어본 건데 인게 또 이제 벽 한테 다 부딪히면서 기절도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확장 W 또 니산 패시브가 다 터지면 판타가 다 바뀌어버린 모습입니다. 그쵸. 손해가 정말 막심해요 지금. 네, 미드가 2차까지 밀려버린 모습. 킬은 앞서고 있지만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킬이 의미가 없죠. 그쵸. 이미 글로벌 그룹 다 따라왔거든요. 세요. 이거 딸만하죠? 여기서 나르를 딴다면? 오, 아, 알리스타 알리가 궁 바로 안 쓰고 할 수 있다 판단했지만 이제 뒤에 더 오니까 바로 궁 쓰고 탈출하는 모습. 여기 약간 콜 자체가 너무 다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 한줄 싸움이. 오, 이거 날아가나요? 날아가나요? 백스 좋아요? 지금 잘 궁 없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 잘 궁 없거든요. 이거 오! 그래도 다 씹어버린 모습. 위치 자체는 괜찮지만 이득은 가져온 모습입니다. 이거 미드 포탑을 밀 수 있나요? 못 밀 것 같죠? 못 밀죠. 원딜이 없거든요. 이거 탑으로 지금 돌려버리는 모습. 나쁘지 않았네. 아, 상대가 대처를 되게 잘했네요. 저 콤보, 아, 저 조합이 정말 뚫기 힘들어요.
아마 카이사 선수도 날아가는 것까지는 좋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날아가고 보니까 저 나르 윗사 있는 거 보고 오 잘못됐다 큰일 났다 그냥 이미 손이 올라가 있었어요 보다가 궁 누르고 어 하고 바로 존야 누른 것 같죠 네 그렇죠 알리스타 열심히 막아보지만 네. 열심히 막 막았죠 막았죠 일단 막기 막았죠 근데 사실 막을 게 없긴 해요 이미 2차까지 다 날아갔는데 뭘 그냥 탑으로 올라가줬으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 생각을 어떡하다 할 게 없긴 했어요 그냥 좋았을 때 그냥 시야 따고 있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 같고 세트는 지금 22분 동안 내도록 막고 있죠 네. 멍들겠어요 아주 그냥 저 같으면 화나서 한번 해보거든요 저도 풀 네. 지금 플래시 있겠다 풀, 상대 플래시 없겠다 풀 한 다음에 이제 2로 도망가면 이제 바로 궁 받고 같이 날아간 다음에 발분 한번 네, 쓱 쓰고 네, 그렇죠 워드펀치 강펀치까지 그렇죠 이제 화나고 그게 꽂히고 하게 되는데 완짠. 이런 이번 판에 지금 미드 포탑을 얻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오, 그리고 창 맞췄죠? 창 맞췄죠? 이거는 오, 털었어요? 오. 아, 니들레이 선수 되게 침착한 게 저는 창 맞추면 일단 W를 해요. 날아가거든요. 저 자야가 안 죽었네요. 네. 아쉽네요. 자야가 죽었으면 확실하게 밀었을 텐데. 여기서 지금 나르가 보나요? 나르 궁이 있어요. 나르 궁 뺐죠, 일단? 여기서 궁 한번 잘 뺐고 더블 안 걸렸고요 뒤에 리산드라도 지금 합류해버린 모습 배추도 궁 빠졌고요 오 리산드라가 와, 나르, 지독하게 나르 3인스턴 W 나르가 매우 잘하네 근데 이긴 거 맞죠? 그 뒷부분 다 잡고 오야 나르 변신 데미지까지 조금 있는데요? 조금 있는데요? 오 그래도 백스에 아, 백스가 한 건 해줬네 한 건에 아 아니네요 아닌데 어 저걸 다 못 잡아요 와 이거 진짜 어지러운데요? 아까 자야 때부터 너무 피들이 그렇게 남는데요? 그래도 잡아버린 모습 아까 얘기했던 더세 활용 더세 활용 패시브 싸게 네 나왔네요 패시브를 잘 이용해서 잡아버린 모습 이거 잡나요? 오 잡고 나가네요 뭐야? 근데 이거 싸먹겠죠? 죽었죠 이거는 사실 죽어야 이치에 맞긴 해요 이거 근데 버티나요? 일단 도망가봅니다 니달리 오, 창 맞추고 따라와봐를 이제 얘기하네요 오면 둘 중에 한 명은 죽어 네. 하지만 멧돼지는 흔들이 안 나네요 멧돼지는 피가 달았나요? 그리고 여기서 바로까지 가는 모습 이거는 충분히 할만한 콜이죠 니달리가 바텀에서 계속 어그로를 빼고 있고 그렇죠 강타 없어도 돼요 지금 계속 그냥 견제해주고 있거든요 사실 동안게 니달리가 딜러잖아요 네 지금 니달리 선수의 강타를 보면 파란색깔인데 이속 강타죠 저거는? 네 이속 강타예요 그래도 빨간색 강타보다는 파란색 강타가 맞다인가요? 파란색 강타 이제 다 채웠을 때 네. 붓이 들어가면 이속 45%가 그렇죠 그 니달리라는 챔피언이 사실상 이제 한 대 때리면서 계속 빼고 그쵸, 때리고 그쵸. 빼고 때리고 이런 챔피언이잖아요 폴짝폴짝이죠 네, 그 폴짝폴짝을 정말 잘 사람 열받게 잘할 수 있는 그런 강타여서 화염용 나오면 그럼 좀 별로겠네요 화염용은 이제 평타를 때렸을 때 슬로우가 붙는 거라 Q 적중률을 높이기 위해서 쓰는 부시가 없어도 괜찮다 부시가 없어도 괜찮다 그런 느낌이거든 이제 파란 강타는 내가 조닝을 하겠다 방금 뭐죠? 방금 펄짝펄짝이었어요? 방금 서커스 당했네 아 이거 세트 조금 아쉽지 않나요? 창을 맞추고 썼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근데 니달리 죽나요? 오 내가 살았어요 아 이거 한타 근데 다시 역으로 이기고 있죠 좋은데요? 이거 계속 따라가도 될 것 같긴 한데 용 치려면은 지금 아우 세주환이 지금까지 있었네요 그러고요 이게 이번에는 나르 리산 다쳐 없었기 때문에 조합 자체가 네 연계가 없었기 때문에 아까는 둘이 연계해서 한 번에 터졌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한 번에 안 터지고 아니 다섯 명 전부 다 살고 바론 버프에 이런 억제까지 충분히 콜할 만하죠 지금 용이 나왔기 때문에 용을 뛰지 않을까 아, 용으로 바로 뛰네요 무리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지금 다시 글로벌 골드 차이가 그쵸. 다 따라왔었지만 다시 조금 멀어지고 있는 거죠 제가 이건 무조건 먹는 용이죠 이건 공짜죠 공짜 니달리의 창 적중률이 낮아지는 순간 이 통기한 여기 지금 그걸 알고 니달리도 지금 그냥 메자이를 사버렸죠. 아 어차피 뭐 아니면 도다. 나 죽으면 이제 답이 없다 이런 느낌으로 사버린 것 같아. 네, 12 스택.
이속 증가 버프를 받았네요. 이속 지금 이속 증가 템을 완전히 많이 갔죠. 그렇죠. 위치베인, 메자이 그리고 파란 강타까지. 메자이가 이제 10 스택이 넘으면 이속 증가 옵션이 있죠. 그렇죠. 아니, 알리 위치가 상당히 오 자야 많이 센데 요즘. 자야 잘해요. 자야 궁까지 뽑았습니다 일단. 어 여기서 더 하면 안 되죠. 아 카이사 궁이 없었네요. 네 없었기도 했고 부산드라가 도망간 니달리까지 잡아버린 거죠. 이거는 그냥 아예 말렸죠 먼지 싸움부터에서. 이러면 무너졌죠. 많이 무너졌죠. 이건 지금 다 죽죠. 이 한 번 더 실수하면 안 되는 조합에서 실수를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세트는 지금 막아보려 하지만 세트 했다. 강펀치스까지 쓰면서 막지만 포탑은 깨졌고. 어 그래도 여기서 다 산다면 포탑 이제 억제기 하나 정도는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억제기 두 개가 될 것 같아요. 굳이 두 개가 될 것 같죠 지금. 아 여기서 한 명이 더 죽는다면 게임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트 지금 살해야 돼요. 사실 억제기 두 개 죽고 못 있으면 바로 젠이 나오기 때문에 이분 니달리가 살아나서 한번 진영 갖춰서 해야 되죠. 아 근데 방금 전에 카이사가 아무것도 못하고 터진 건 너무 마음이 아픈데요. 그렇죠. 카이사가 그래도 딜 좀 해주고 플래시라고 쓰면서 그쵸 그쵸 자야라고 잘라줬으면 이렇게까지 무너지지 않았을 텐데. 아까 자야가 아니 그 플래시가 실쿨이었어요. 그래도 자야 땄죠? 땄죠. 오 여기서 나르까지 따나요? 나르까지 따나요? 나르까지 따나요? 되긴 해요. 아 세트라도. 이거 안 닿았어요. 아 안 닿았어요. 아 공포큐였는데 공포큐였는데 저 맞췄으면 한 명은 잡았는데 욕심부려서 두 명까지 달아볼 수 있는 거였거든요. 큐프를 한 거 같죠? 풀큐가 아니라? 풀큐가 맞을 거예요. 풀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거리 상으로 맞는 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먼저 쓰고 풀을 써보려가지고 풀가 좀 짧게 나가지 않았나? 아, 안 맞았어요. 아 아예 안 맞았어요. 아니야 그냥 아니 안 맞았어요. 그냥 안 맞았어. 옆에 이렇게 쓱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뭐였죠? 일라오이였나? 아닌데 어떤 챔 중 하나가 큐풀이 안 되는 챔이 있거든요. 얘도 안 돼. 네. 그래가지고 큐풀을 하면 그냥 풀 켜는 것보다 훨씬 짧게 나가가지고. 앨리스가 대표적으로 했죠. 그렇죠. 이풀을 그렇죠. 하면은 고추보다 내가 더 앞에 있어. 아 맞죠, 맞죠, 맞죠. 네, 그런 식으로. 혹시 그런 메커니즘인가 백수도. 저기 이제 선 딜레이가 있는 아이들이 그렇죠. 이제 일정 스킬을 쓰고 플래시를 쓰면 된다 이런 느낌. 대표적으로 저기 알리스타가 있잖아요. 그렇죠. 큐풀이 가능한 아이들. 맞죠. 알리는 사실 그거 막으면. 너무 고인이라 너무 고인이라 사실 지금도 고인이지 않나. 지금은 한타 밸류로서 사용되고 있는 그냥 네. 귀여운 환우지 않나. 네 사실 너무 상황을 타요 알리 같은 챔이. 맞죠. 네 상황이 좋아야 나올 수 있느니라. 바로온 젠 때문에 슬슬 다들 모이고 있는 모습. 오 니달리가 빠졌어요. 근데 잘, 일단 빠졌죠. 일단 빠졌죠. 네. 빠지면서 한번 빨고 백스궁도 잘 들어가고 공포까지 잘 들어간 모습입니다. 이건 여기서 이기지 않을까요? 세트궁! 오 근데 니달리가 니달 털었어요? 털었어요. 그러면 이제 리탄 패시브 터지면서 방역 슬로우에 근데 여기서 근데 이거 살만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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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야가 자야를 잘라요. 자야를 잘라야죠. 자야를 잘랐고 이러면 이기죠. 이건 이겼죠? 아 아니 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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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변신하거든요? 잠시만 세트 네. 어디가요? 세트 어디가요? 세트의 포지셔닝이 이거 죽죠. 이러면 무조건 죽어요. 이러면 무조건 죽어요. 강펀치라도 꼽아야 되는데 이게 끝날 것 같죠. 네. 포지셔닝 싸우면서 잘 가져갔고 세조안이 궁도 그래도 싸게 잘 뺐었는데 그쵸. 다음 한타에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많았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방금 오히려 메가 나르였던 상황이라면 카이사가 충분히 커버가 됐는데 오히려 변신이 되면서 이속 증가와 공속 증가 그리고 사거리 증가가 되기 때문에 있어서. 바로 이제 카이사가 놓았고 1세트가 이렇게 끝나네요. 아쉽네요. 아쉽네요. 네, 1세트는 이렇게 이제 안양박 이긴 팀의 승리로 종료하게 됐습니다. 네.